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설명회는 영상과 책자를 통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보시는 그림처럼 유튜브 영상 제작의 6개 기관, 설명회 책자에는 14개 기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. 유튜브 영상은 이렇게 총 6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. 각 기관별로 정책 자금,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니까요. 6편 모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앞서 보여드렸던 14개 기관이 참여한 설명회 책자를 광양만권 내 입주기업 모든 업체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. 설 명절을 앞두고 다소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책자를 아직까지 못 받았거나 또는 책자를 받아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대외협력팀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책자 PDF 파일도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광양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해놨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올해 기업지원시책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찾아가는 건강돌봄이제 사업입니다. 보시는 그림처럼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심폐소생술, 감염병 예방관리 등 건강증진교육과 정신건강상담을 해드립니다.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. 2월 중 수요조사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. 많은 신청 바랍니다. 다음은 기업사랑자문단입니다. 법률, 세무회계, 노무, 건축, 보건산업안전 분야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사랑자문단을 통해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상담 일자를 미리 예약하여 대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문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입주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. 광양만권 입주 중소기업 중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해 참가비, 부스 임차료, 홍보비 등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. 신청 방법은 광양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대외협력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시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